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매일매일 너무 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연애는 무슨 하는 방송인의 발언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돼서 회자되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라 꼴이 좀 엉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한 번은 흥분해서 막 SNS에 여러 가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지난 27회 진중권 선생 편을 알리려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진중권 선생이 우리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 조국 교수는 볼수록 질리는 얼굴인데 저는 볼수록 매력이 발견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이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문제는 당사자 조국 교수가 제 포스팅을 보고 바로 댓글을 달면서 참여를 했고요. 평소에 본인 외모를 두고 소녀 같다느니 청순하다느니 하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계속하더니 만화가 강풀씨까지 댓글을 같이 달면서 중년 아저씨들끼리 남들이 보면 진짜 눈꼴 사나운 그런 외모 얘기를 나눴거든요. 같이 보신 분들은 그냥 재밌게 깔깔 웃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유쾌한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실없는 얘기,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지내면 딱 좋을 나이인데, 맨날 이 정치 얘기하고 아주 살벌한 논쟁에 뛰어들고 좀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여기는 책다방. 나라 꼴이 어찌되었든 저희는 책 얘기를 해야죠. 뭉치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더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한국 소설 중에서 단편으로는 이분을 손꼽는다 싶은 작가를 모셨고요. 저희가 지난 황금시대에 단편 한 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모신 손님, 바로 소설가 윤성희 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윤성희 작가를 모시고 북토크 함께 하게 됐는데요. 윤성희 작가는 1973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청두대 철학과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99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돼서 등단하셨고요. 하다만 말로 이수문학상, 유턴지점의 보물지도를 묻다로 현대문학상, 부메랑으로 황순옥문학, 와 상도 진짜 많이 됐어요. 올해 예술상 수상하셨고요. 소설집으로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 장편소설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단편 이틀로 2013년 제14회 이효성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렇게 뵙겠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진중권 선생님 때 굉장히 질문이 네. 많았었는데 거의 진중권 선생님 질문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네. 많은 질문으로, 이게 이 질문을 같이 만드는 PD의 공력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고요. 예. 말씀 원래 좀 빠른 편이세요? 좀 빠른 편인데 네. 그러면 질문이 더 많아질 테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 대답하시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또 까먹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황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까지는 주로 장편 다뤄왔다가요. 단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네. 된 게요. 흔치 않게 이 얘기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벨문학상도 지금 단편
많이 쓰시는 분이 되고 해서요. 단편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최근에 이효성 문학상을 타셨는데 단편으로 탈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타신 보통의 장편의 상을 주는 분위기에서요. 정말 많이 타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단편으로 한 편 쓰시고 이런 상을 타셔서 막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장편으로 받는 것보다. 뭐 장편으로 안 받아봐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 소설 쓰는 게 내가 이 밤에 왜 혼자 이런 헛된 짓을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가끔 드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는 짓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나 뭐 이런 증명을 가끔 해주는 게 상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면으로는 예, 좀 예, 좋죠. 우리 문학이 지나치게 이 장편 위주라는 지적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장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편을 주로 써오신 입장에서. 한 뭐 5, 6년 전인가?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거꾸로 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문학이 너무나 단편 위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고서 그때는 제가 장편을 쓰기 전이라 첫 장편도 못 쓴 저한테 계속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편상이 갑자기 늘어나고 뭐 이제 장편일 되게 활성화하자 이럴 때였거든요. 아, 이게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요즘 애들 정말 문제다.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때 뭐 왜 장편이 시장이 뭐 이런가 뭐 이런 막 청탁도 막 에세이 써달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별 의미가 없군요.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뭐 좋은 장편도 많고 좋은 단편도 많으면 이런 논의가 없을 텐데 그냥 한쪽으로 쏠리다가 또 한쪽이 하면 또 한쪽으로 쏠리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논의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최근에 장편 논의에 대해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장편이 호출되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작가들이 호출되고 있고 장편이 써지고 있다. 이래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등단한 지 15년 동안 단편집 4권에 지금 장편 1권인데 아무래도 단편을 좀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단편으로 등단을 했고 좀 호흡이 짧았어요. 글 쓰는 호흡이 제가 생각해도 호흡이 짧았고 단편으로 등단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지금까지 단편 청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탁에 끊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단편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뭐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 등단하고 한 5, 6년 지난 후 정도에 장편을 쓸 기회가 좀 있었는데 뭐 연재의 제의 같은 걸. 근데 그때 약간 제가 좀 주춤했어요. 과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내가 앞으로 글 쓸 세월도 많을 텐데 50, 60, 70 있을 텐데 뭐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뭐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안 했던 것뿐이지 뭐 이렇게 뭐 두 개가 뭐 어느 게 더 좋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단편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무슨 1년에 뭐 3, 4개 이상을 쓰니까 굉장히 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단편 쓰고 한 달 나는 왜 이걸 썼을까 좌절하면 또 다음 달에 못 쓸까 이게 세 달이 이게 되게 반복돼요. 너무 공감돼. 이게 이 패턴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개간지별로 보통 석 달에 하나씩 청탁이 오니까 뭘 쓸까 한 달 쓰는 거 한 달 왜 썼을까 한 달 못 쓸까 한 달 이런 이게 좀 이 패턴이 몸에 익은 거예요. 그럼 1년에 4편이 남는 거군요. 어쨌든 끊임없는 청탁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권의 단편집 실린 작품이 41편 그리고 아직 책으로 묶이지 않은 단편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0여 편 정도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등단으로 거의 매 계절 단편을 발표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또 끊임없이 호출을 받는 든든한 작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감을 어기거나 청탁 거절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지. 마감을 늦는 경우는 많죠. 보통 얼마나 늦으세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할 때도 많고 심지어 어디 언제는 제가 막 원고지 85회만 뺄 테니까 그 사이를 냅두고 양쪽을 편집하세요 막 이런 그런 아주 무리한 적 이렇게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근데 맞추셨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예 예. 뭐 그런 예 그런 적도 잠깐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늦추진 않지만 그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저도 한 십몇 년 쓰니까 개간지별로 별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이런 걸 다 알게 돼서 진짜 데드라인 예, 다 개간지별로 예, 네. 다 알게 돼서 그런 거에 좀 맞추고 좀 친한 동료 작가들끼리 술자리나 이러다 보면 다 알아요. 어, 너 이번 호에 어디 쓰니? 그럼 나 어디 쓰니? 어, 너 언제 마감할 거니? 이런 아,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마감을 늦게 내긴 하죠. 근데 펑크를 낸다거나 탄 적은 없어요. 아, 예, 예, 지금까지 예, 펑크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펑크를 낼 것 같아서 뭐 한 달 전쯤에 안 되겠다. 괜히 다음 계절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미룬 적은 있지만 네. 예, 펑크 낸 적은 없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펑크가 아닌 것인가요? 저는 그건 펑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펑크라는 것은 그럼 나도 없어. 예, 나도 없어. 정은 씨, 그건 펑크가 아니에요. 펑크라는 것은 내일 줄게요 한 다음에 내일 전화를 받지 않는 게 펑크예요. 아니, 아까 차 타고 오면서 황정은 작가랑 펑크 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도 유사한 형태로 펑크를 낸 적이 한번. 정은쌤 딱 한번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전에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다음에 해서 다음에 드렸어요. 원고를. 예, 예. 그건 펑크가 아닌 걸로. 저는 그런 저도 그런 건 한 두세 번 있는데 그건 펑크가 아닌 거. 그렇지만 편집자 입장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만난 편집 담당하신 분은 예. 그분은 글도 쓰시는 분이었는데 예. 작가들의 이 마감 늦는 거 예.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마감 때가 예. 되면 내일이 온대요. 저 예. 죽겠으니까 도저히 예. 못 할 것 같다 예. 하더니 죽든 말든 일단 원고를 내놓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편집자 입장 그거네요. 예, 편집자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런 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예. 아, 사실 저는 신문에 예. 인터뷰 같은 거 연재할 때 예.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달라 그러면 월요일 예. 9시까지 달라 그러면 9시 5분 늦어도 늘 예. 늦는다고 막 그걸 했었거든요. 예, 예. 메일을 미리 보내고 예. 근데 연말에 그 신문에 글 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 뭘 하는데 상을 주더라고 하더라고 예. 마감 잘 지킨. 예. 제가 보니까 마감 지킨 사람 저 하나뿐이고 아, 예. 무슨 유명한 교수님 역사학자 한모 교수님 예. 이런 분은 뭐 하여튼 마감 직전에 늘 보내시고 아, 예. 편집자 울고 뭐 이런 일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행사 이후에 제가 그다음부터는 아 이거 날짜 지킨 게 이게 아니구나 마음을 예. 먹고 좀 약간 여유가 생긴. 예. 근데 진짜 마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예. 예. 진짜 마감. 그래서 예. 그걸 작가들이 알게 된 이후에 마감이 의미가 없어요. 예. 뭐 바깥에 앉아 계시는 예. 편집자 겸 PD신 아. 저분의 표정이 지금 이거 좀 잘 쓴 나빠. 이거 나중에 예. 다 편집될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확실한지 모르지만 모든 개간지들의 그 최종 원고를 가장 늦게 내는 사람들은 그 개간지의 편집위원들의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뭐 그렇지, 그렇지. 네, 와, 맞다, 후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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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렇게 소설가들은 그렇게 늦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 비슷하게 아, 확실히 알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멋진 비유인데요, 선생님. 아, 네. 윤성희 작가 서울예대 문창과 예. 출신이시고 학교 때 습작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빠른 등단이었지만 26살에 등단할 때까지 졸업 후에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등단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그렇게 등단 졸업하고 등단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고 제가 글을 쓰고 투고를 해서 떨어지고 이런 과정 길었으면 좀 좌절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지금은 3년제로 바뀌었지만 2년제니까 2년 다니고 한 뭐 남들 뭐 4년 다니고 뭐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세월을 치면 집에서 좀 몇 년 더 놀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여유로운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놀진 않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용돈벌이를 해가면서 한 2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기간에 한 습작 기간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아닌 소설을 처음 써보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졸업 이후 등단할 때까지 그 작가 예, 기간 예, 동안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게 또 금방 등단이 되어서 예 아주 뭐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나는 습작 때 이런 것도 해봤다 이렇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서울예대 네. 출신들의 힘? 뭐 그런 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예. 레고로 만든 집으로 99년에 예. 20세기 마지막 소설가로 등단하셨는데 예. 90년대를 보면 일종의 서울예대의 문단 습격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군의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단한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예. 뭐 조경란, 하성란, 강영숙, 윤성희, 편혜영, 천은영 색깔은 예. 다르지만 다 어느새 이 중견 작가가 된 예. 분들이신데 이 서울예대만의 특별한 뭐 소설 쓰기 수업의 비법 뭐 이런 예. 게 있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물어보 주변에서 네. 물어보거든요. 좀 묶여서 예, 거론되는 예,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 어떻게 수업을 하러 가거나 하면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 물어봐요. 서울예대는 뭐 특별한 뭐를 뭐가 다른가? 심지어 네. 뭐 무슨 신춘문예 반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뭐 스터디를 하냐? 스터디를 하냐 뭐 이러는데 오히려 그 학교의 분위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신춘문예를 위해서 뭘 따로 선생님한테 보여줘 이런 분위기거든요. 오히려 그렇진 않은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학교의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문창과의 큰 문창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가 전반적으로 과 전체가 모든 학생들이 다 문학을 좋아하는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서울예대 문창과는 좀 약간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나이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뭐가 막 굉장히 20대에 뭘 하다가 안 돼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고 정말 소설 쓰고 싶어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건 하여튼 제 판단이라 선배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뭐 잘나지 않은 거예요. 똑똑하지도 않고 뭐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근데 문학은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선배님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우리가 뭘 뭐 외국어도 못하고 뭘 다 모르는데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냥 무식하게 쓰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에 가면은 다 약간 루저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학교에 오면은 내가 그런 애가 아니구나 여기 나 같은 애들이 너무 많구나 뭐 이런 것들 격려받는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서울예대 문창과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밖에서 보면 되게 어떤 자부심을 가진 집단으로 보이는데요 자부심은 그렇고. 예 자부심은 저희끼리는 있고. 있지만 예 있지만 뭐 그 자부심이라는 게 너무 우리 학교 훌륭해 이런 자부심은 뭐 연예인들은 그러겠지만 뭐 문창과 전체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예. 문학을 예. 소설 쓰기를 예. 소설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 소설 쓰기를 이렇게 전공의 형태로 공부한다는 것에 관해서 예.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으로 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좀 약간 설득되는 면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성희 작가님도 역시 가르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학기는 가르치고 있지 않아서. 이번 학기는? 예. 제 좀 웃기지만 제 스스로 강사 안식년이라고 하는 시간. 강사 안식년. 예. 네. 안식년을. 예. 갖고 있어요. 강사 10주년 기념 안식년을 하고 10년이나 있어요. 10년이나 예, 하셨군요. 예. 네. 이 질문 비슷한 건 강영숙 작가님 오셨을 때 네. 소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 들으셨구나. 들으셨군요. 예. 네. 예. 아 예 들었어요. 저도 제가 문예창작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나왔고 그 학교에서 지낸 2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창과라는 과에 과연 이런 그런 제도가 필요할까 이런 밖의 의견에 한편으로는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소설을 그러니까 저는 가르칠 수 있는다 없느냐를 떠나서요. 소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아닐까에 대한 회의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렇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하여튼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소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80%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80%를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80%를 가르치면 누구나 다 시시한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에서 20의 영역으로 가야지만 진짜 작가가 되는 건데 그건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건 그러니까 1대1, 2대1로 애들 모아놓고 뭐 문장도 가르치고 뭐 일단 어떤 소설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히 가르치면 어느 정도는 어떤 틀이 잡힌 아이가 있거든요. 그것만 가르쳐서 다 시시한 아이를 만드는 것은 사실 문창과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건 무슨 사설 교육기관도 아니고 나머지 10에서 20을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이 아주 강한 어떤 스승이어야 돼서 그 아이를 이렇게 쫙 보다가 그 아이의 소설을 1년 보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걔를 어떤 말을 해줘서 걔가 점프하게 해주는 영역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예, 그런 강사, 그런 소설가가 많지 않으니까 문창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견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만약 그 80%만 가르쳐서 다 그럭저럭한 아이들을 만드니까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작가들 양력을 보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몇 년에 무슨 신춘문예에 뭘로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이걸 쭉 보다 보면 제가 참 놀란 게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요. 몇 년에 서울에서 맞죠. 태어나서 몇 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뭐뭐뭐를 지냈다 하는 거랑 기본 틀이 같아서 제가 정말 좀 놀랐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치 제가 법과대학을 다닐 때 대다수의 애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예컨대 재학 중 합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왜 재학 중 등단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 그런데 그게 아니 뭐 고시는 우리는 어차피 막장이잖아요. 우리 막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문학이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본 틀이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은 제가 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소개 방식.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자격증이 되는 거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의문은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의문 저도. 제가 신춘문예 출신이지만 저도 있습니다. 신춘문예 출신 아닌 작가가 없잖아요. 다들 통과해야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또 어쨌든 지금 신춘문예 마감 시즌이 돌아오고 있고요. 12월 초에 마감하고 윤선희 선생님도 동아일보로 등단을 했는데 응모할 때 등단지는 어떻게 고르셨는지 예컨대 또는 뭐 이 소설 습작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이 보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아일보에 왜 냈는지 말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신문사마다 공모 요강이 있는데 동아일보만 70매 이상이에요. 딴 데는 다 80매 이상인데 저는 근데 아무리 소설을 써도 70매가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동아일보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정직한 얘기가 나오다니. 신춘문예 쪽에 짧은 숨을 한번 흡수셨군요. 뭐 그랬죠. 근데 제가 등단하게 된 거는 그 전해에 그 소설 쓰는 강영숙 선배가 그 서울신문으로 등단을 했어요. 98년에. 근데 그 둘이 저랑 둘이 습작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저희가 어디서 술을 굉장히 아주 많이 마시고 제가 집 취해서 집에 못 가고 강영숙 선배 집에서 잤어요.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신춘문예 됐다고 강영숙 선배에게. 그걸 옆에서. 그래갖고 아니 이제 정확히 본 건 아니고 제가 집 밖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자마자 당시에 이제 호출 기자 삐삐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가자마자 나 신춘문예 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강영 선배가 굉장히 충고를 많이 해줬죠. 충고라는 게 뭐 열심히 써라가 아니라요. 너는 강영 선배는 투고를 좀 여러 번 하고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떨어진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런 거라고. 너는 좀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도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라 그래갖고 그냥 내봐라 먼저 그냥 자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래서 뭐 좀 썼어요. 근데 제가 습작을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쓰긴 했지만 그걸 또 잘 간직하는 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습작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11월에 레고로 만든 집이라는 걸 막 써서 이제
신문사에 보내고 그날 또 강혁 선배를 만났어요. 네. 그걸 들고 첫 줄을 읽더니 너 동아일보 냈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내가 다시 소설을 걷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그럴 것 같아 말해갖고. 어떻게 알죠 그거는? 그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야. 예, 네, 그랬는데 실수 센스가 있으신가. 예, 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예,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윤성희 소설가의 윤성희 소설가의 윤성희 작가님의 예. 등단작 예. 레고로 만든 집에 관한 이야기를 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매우 잘 짜여진 단편이고요. 예. 그리고 가난 그리고 궁핍한 가족. 이게 상당히 좀 약간 감상적일 수도 있고 예. 좀 수없이 등장했으므로 진부한 예. 소재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것을 문장으로 예.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예. 단단하고 그리고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그렇게 예. 감정이 지출되지 않고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문장으로 예. 아주 단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직접 서술이 없어도 행동 묘사만으로도 그 사람의 심정이 짚이는 예. 인물이 뭘 느끼는지를 일일이 서술하지 않아도 예. 다 그냥 눈에 보일 듯이 짚이는 그런 소설이고 최근에 읽어도 최근 소설 같은 느낌이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 마감 한 달 전에 예.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쓴 소설도 그렇고 또 졸업하고 좀 습작할 때 쓴 소설들도 내일 모레까지 써야 되고 굉장히 급하게 썼어요. 모든 소설들을 학생들 다 그렇거든요. 제가 숙제는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소설 쓰는 과제를 시간을 되게 많이 안 줘요. 어차피 마감 3일 전에 다 누구나 쓰는데 한 달 줘도 마감 3일 전이고 일주일 줘도 마감 3일 전이라고 저는 학생들 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좀 소설을 빨리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그 강영숙 작가의 어떤 등단도 좀 계기도 있었고 갑자기 내가 진짜 떨어지더라도 좀 진지하게 한번 써볼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소설 쓰는 게 좋았지 내가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고 그냥 뭔가 글을 쓰는 직업이라든지 글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 난 꼭 소설가가 될 거야. 뭐 난 신춘문예 뭐 이런 생각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그 부엌에서 저희 부모님 지금은 제가 딱 거기 살지 않지만 부모님 사신 집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창 너머에 저 맞은편 집에 그 똑같이 그렇게 굴뚝이 있고 막 이래요.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귀에는. 네. 엄마도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팍 이렇게 귀를 댔는데 고양이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굴뚝에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몰래 어서 갔다가 저길 들어가 보자고 저기 엄마가 굴뚝에? 예. 남의 집 굴뚝에? 예. 그래 아,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울어갖고 하여튼 그러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쓰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뭐 굴뚝에 갇힌 고양이 이것이 이 장면을 어떻게 소설 안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아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한 2, 3일 동안에 굉장히 이 소설을 좀 아주 거칠게 빨리 쓰고 한 그 2, 3주 동안에 하루에 뭐 원고지 5매 정도씩을 아주 천천히 그냥 예. 뭐 고치고 탈고 예, 했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과정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얘를 뭐 두세 시간 고치고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산책하고 다시 와서 고친 거를 다시 읽어보고 뭐 자기 전에도 또 읽어보고 이게 맞을까 아닐까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섯 매 정도 고치고 또 한두 시간 산책하고 저녁밥 먹고 또 책 읽으면서 이 책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소설은 아닐까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 어떤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좋고 왜 내가 문창과를 다녔는데도 이걸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굴뚝에 갇힌 고양이 얘긴요. 예. 근데 좀 에드가 앨런 포의 그 검은 고양이 비슷한 약간 좀 끔찍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예. 약간 세기말적인 자화상 뭐 이런 예. 원래 심사평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마무리 굴뚝에 갇힌 고양이한테 마지막에
돌을 던지는 장면 같은 게 되게 많은 사람한테 인상적이었던 예. 그런 면이 있어. 뭐 복사기 얼굴을 복사한다든지 예. 뭐 이런 얘기도 우울하지만 감명한 메시지, 상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칭찬도 많이 들으셨죠?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이제 그와 뭐 반면에 모두 예. 이 모든 이미지가 다 지나치게 다 어디서 이렇게 본 듯한 이미지인 것 같다는 뭐 이런 또 아, 반대... 너무나 소설적으로 예, 짜여져 있다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들으셨군요. 예 듣기도 하고요. 예 좀 소설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2, 3주 동안에 막 오메씩 오메씩 쓰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약간 힘이 겨운 부분이 있는데도 막 억지로 끌고 나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계속 장면을 그러니까 장면 이어간 예 이어간 네. 듯한 느낌이 지금 읽어보면은 제 눈엔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퀼트 조각인데 바느질이 설튼 거죠 조각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예쁜 천들 이렇게 같이 잘 붙였는데 예, 예. 이어진 부분이 좀 보이신데 예, 예. 지금은 바느질이 더 늘었거든.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굴뚝에 갇힌 고양이를 예. 아니 구하러 갔다면은 예. 저는 이게 당선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가 딱 정말 뜬금없이 가서 이 굴뚝에 갇힌 고양이 아마도 고양이가 갇혀 있는 예. 곳을 향해서 돌멩이를 막 갖다 던지는 예. 거잖아요. 그런 좀 충격적인 결말. 예. 이게 어쩌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예. 이런 강렬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예. 마치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인터뷰에서 그 신춘문 그 레고로 만든 집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신춘문예용 소설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 소설 그보다 좀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뭐 마치 그때는 등단을 위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천재겠어요 등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고 예. 이게 등단하려면 결론이 이래야 되라고 걸 그 당시에 알았다면 그걸 알고 썼다면 지금은 엄청난 책을 파는 어떤 작가가 대중은 이러면 이 결론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알지 않을까 네. 근데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예. 이 작가 지망생들이 예. 이 레고로 만든 집 이걸 갖다 예. 놓고 예. 밑줄 긋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 어떤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예. 작품을 공부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나온 얘기 같아요. 예. 그게 예. 그래서 작가 자신도 쓸 때 아마 그 생각을 쓰고 생각하고 예.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고양이를 구하러 간다거나 고양이에게 좀 더 따뜻한 뭐 그런 시선을 보내면 그건 좀 약간 그 주인공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공의 행동은 그건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은 다 작가의 의지가 아니라 이 주인공이라면은 나는 아니었지만 얘는 이렇게 하겠지. 뭐 이거가 더 우선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복사 가게 일하면서 가짜 대학생 노릇을 하고 가끔 예. 도둑질도 하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예. 이 어떤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예.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예. 예. 아니 전 뜬금없는 질문이라서 아까부터 계속 전 더 뜬금없는 질문이 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다음에 예. 저는 그 굴뚝 속에 고양이 예. 어머니랑 같이 사다리까지 예. 찾아서 또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는지 결국 찾으셨는지 아니 못 찾았어요. 그게 너무 깊어서 안 보여요. 어머니랑 올라와서 봤거든요.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긴 하는데요. 예, 근데 며칠 지나니까 소리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 세상에. 그게 그 집이 굴뚝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귀를 대보면 여기서 들리는 건지 어디서 어딘지 예. 좀 그렇더라고요. 예,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개간지에 이제 늘 글을 쓰시고 하면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간지에 저 맨날 이런 질문 한다고 이제 예. 정말 창피하긴 한데 개간지에 하나를 쓰면 예컨대 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예. 하면 네 편을 쓰면 1년에 400만 예. 원을 버는 구조잖아요. 예. 지금 작가들은 뭘로 사나 하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정말 잘된 작가가 됐을 때 1년에 400만 원 버는데 이 작가가 되자고 좀 수천 명이 지금 고시 공부하듯이 예. 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약간 좀 뭐랄까 기형적인 구조 같기도 하고 이건 예. 뭘까? 이걸 어떻게 예. 설명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한번 작가분들한테 늘 예. 제가 좀 묻는, 뭘 예. 먹고 사나 하고 뭐 그런 거. 예. 예. 뭐 이것저것 예. 뭐 이제 단편을 열심히 쓰면 또 뭐 잘 되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드는 돈 이렇게 따라오는 돈도 좀 있고요.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강 같은 것도 들어오면 뭐 하고 뭐 에세이 청탁도 들어오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등단한 1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계속해서 굴르고 굴러져서 어쨌든 저 한 번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약간 이제 제가 답답한 건 아니고 제 후배들을 위해서 답답한 건 있어요.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우리만 그런가 뭐 연극도 사실 그렇고 영화 뭐 시나리오 쓰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예술 장르에서 그런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만 엄살을 떠는 듯 말하는 건 아닌가 뭐 한편으로는 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약간 예 그래요 좀 복잡하고 이거를 그렇다고 뭐 어떤 대안이 떠오른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후배들한테는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이거는 너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예, 그렇죠. 저는. 예. 저는 그 소설 예. 소설에 관해서 말하자면 소설 지망생이 많은 것에 관해서는요. 예.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인간이 어떤 발설의 욕망 이런 게 맞아요. 있어서 예.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이런 싶은 생각이 얘기가 정말 예. 있는 거죠. 네, 그 심지어는 연세 좀 드신 분들도 예. 어느 연령대가 되면 나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 뭐 소설을 맞아요. 써보고 예. 싶다는 욕망을 가진 분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쓰는 분도 있으세요. 교수 맞아요. 은퇴하고 예. 자비로 출간하시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활자로든 뭐든 자기 발설의 어떤 욕망이 있기 예. 때문에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장편 구경꾼들 냈을 때만 딱 4년 간격이 떴고요. 3년 간격으로 단편집이 딱딱 묶여놨는데요. 예. 사이클대로 하면 이제 내년에 단편집이 나올 차례인가요? 예, 나옵니다. 제목이 뭔가요? 아직 모르겠고요. 일종의 재밌는 예. 관행이죠. 이 개간지 문예지에 발표한 단편들이 예. 일정한 시기가 되면 책으로 묶여나오고 예. 근데 또 이게 미발표 신작이 묶이는 같이 들어온 일은 또 없잖아요. 늘 이미 발표된 것들이 예. 모여져서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 미발표 신작 없는 묶여져 나오는 예. 책들? 예. 저는 미발표 신작으로 만들어진 소설책 소설집을 한 두 권 정도 내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나중에 지금보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꼭 하고 싶은 왜요? 것 중에 하나고요. 저도 유사한 소망이. 예. 그러니까 쫓기면서 개간지 마감에 꼭 쫓기는 거 아닌 하고 싶은 얘기들로 모으고 싶은 건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죠? 아니 예 아니 윤석희 작가님도 윤석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개간지 마감이 예. 있으니까 마감에 맞춰서 원고를 쓰다 보면 원고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때가 되면 책으로 묶어서 내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은 뭘 쓸까 생각하고 한 달은 쓰고 한 달은 예. 왜 썼나 고민. 그 사이클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은 사이클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건데 독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난 단편인데. 예. 또 뭐 어느 뭐 수상 작품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만난 단편인데 예. 새 걸 좀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질문들이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는 독자면 엄청 고급 독자인 예. 거죠. 그게. 예. 예. 아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해서만 책을 10권 정도 내게 되면 제 책을 10권 정도 냈을 때 한 5권 정도라도 제 책을 따라 읽은 독자가 만약에 3천 명 정도라도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신작으로 묶어진 맞아. 책을 한번 선물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네. 작가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마감이 급해서 한 달을 구상하고 한 달을 쓰고 한 달을
소매하고 이거요? 너무 여지가 없어. 예, 그러긴 한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어, 태고 작품집 내실 때 네. 태고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많이 내용이 바뀌어서 묶이는 편인지 발표 때와. 그 태고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태고를 잘 못하고 저는 오히려 단편집을 묶을 때 태고를 이제 마음에 개간지 발표할 때 마음에 안 든 소설들은 항상 아, 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내야지라고 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은 아, 이렇게 이 정도 실패한 것도 얘 운명인데 뭘 또 고쳐 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 저는 이거를 실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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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네요. 예. 예. 아, 그리고 다 소설이라는 게 예. 거기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 써놓고 나면 단편이든 분량이 있는 거든 간에 예. 분명히 쓸 때는 아, 이 부분은 허술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예. 책으로 묶을 예. 때 좀 손을 봐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걸 다시 딱 펼쳐보면 이미 그 소설로 들어가는 문이 예. 닫혀있는 경우가 예.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할 수가 없어. 버린 애들이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아요. 네. 묶이지 않은 네. 묶이지 않은 발표했으나 네. 묶이지 않은 단편도 좀 많이 모아두셨다는 한 그걸로도 한 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버린 애들로만 버린 애들로만 네. 버린 자식 이런 네. 타이틀로 네. 네. 그래놓고 그 밑에 왜 버렸는지를 한 챕터씩 정리해서 붙이면 좋은 책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까봐 이미 파일까지 삭제하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오, 네. 그것도 단호하시군요. 공감이 되는. 네. 그 사실 이렇게 말해도 찾으면 내, 되죠 옛날 책까지 멋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계속 멋있게 갔어요 저도 약간 개간지 남아있는데 그거 누가 출판사에서 타이핑해서 주면 되지 네. 어.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단편 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삶의 단면을 예리하게 압축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윤성희 작가의 단편은 단편 소설의 미덕을 고루 갖춘 짧고 압축적이고 간결한 심지어 재미도 있는 뭐 이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뒷모습 단면을 포착하는 뭐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눈에 막 확확 들어오나요? 아니 확확 안 들어오죠. 그냥 네. 단편을 잘 쓰려면 제가 그렇다고 죄송해요.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단편을 좀 쓰려면 그 멍하니 쓸데없는 걸 잘 오랫동안 뭐 관찰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보면은 그냥 오늘 뭐 하나가 나에게 던져지고 내일 뭐 하나가 던져지고 이러다가 뭐 몇 달 후에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봤거나 인상적인 글귀를 봤거나 인상적인 사람 봤을 때 그 여지까지 내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조각들이 이렇게 차차작 모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래서 그렇게 그 조각들을 막 포스트잇에 적어서 막 붙여놓으세요 뭐 그런 데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왜 단편적으로 예. 떠오르는 생각들을 예. 저는 그냥 뭐 그 컴퓨터 그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장에다 많이 적어놓죠. 이렇게 다다다 뜨게. 그 신뢰하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그게 예. 컴퓨터가 나가거나 물리적으로 기계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저한테 안 써진 운명이겠죠. 그래. 아유, 우리 갑자기 존경스러워져요. 네. 아유, 맞아요. 뭐 네. 걔 운명이지, 그거는. 아니,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술 취해서 선배들 얘기했는데 너무 그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핸드폰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지 걸었다 막 치고 예, 맛있어요. 근데 다음날 취해갖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난 이걸 쓰면 진짜 잘 쓸 거라는 기억만 기억나요. 아 이거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기억나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막 한 달 너무 아쉬웠어요. 녹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술 취한 채로 에이. 녹음을 하는 게.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상황 자주 겪지 않으신가요? 꿈꾸고 일어나서 꿈속에서 아주 거대한 서사, 아주 매력적인 서사를 보고 서사나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 소설로 쓰면 정말 좋겠어라고 생각하고서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렇게 메모를 쓰고 다시 잠들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 저도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술자리에서 내가 괜찮다고 했던 것도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작가들 참 안 된 것 같아요. 얘기 왜요? 얼마나 괜찮아요. 아니 꿈속에서도 뭐 그런 생각 늘 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고 살다가 네. 망했다가 계속 예. 굉장히 멋있어 보이다가 좀 네. 윤성희 작가님의 단편이 워낙 여러 편이라서 예. 이걸 일일이 검역하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윤성희 작가의 단편을 설명하는 공통된 표현이요. 유머, 위트, 농담 등등이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유머와 농담 예. 이걸 언급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언젠가부터 윤성희 작가님 소설을 읽는 코드로 유머와 농담이 언급되는 예. 것에 관해서 작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그니까 제가 유머 제 소설의 어떤 사실 코드는 유머라기보다는 뭐 우연과 뭐 어긋난 타이밍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렇게 운명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되면은 그 사람을 개성을 잘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1년 후에 그 사람이 난 진짜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인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유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소설 쓸 때 그 이제 레고로 만든 집 때문에 생긴 버릇인데요. 레고로 만든 집이라는 소설로 등단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쓰는 순간이 행복했지 그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설을 등단하고 한동안 괜히 나 어쩌냐고 이거 등단해서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소설도 별론데 막 이러고 그리고 막 그 뭐냐면 좀 내가 진짜 가진 재주는 없는데 너무 일찍 등단해서 금방 들킬까봐 겁나는 거죠. 이게 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레오그로 만든 집의 그 주인공에게 제가 그 소설을 싫었던 건 너무 작가로서 주인공에게 과한 상처를 짊어진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신도 아닌데 이 주인공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소설을 좀 더 쓰게 되면 내 소설 속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은 반드시 소설에서 한 번씩은 웃게 해주리라 이런 쓸데없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내가 소설책을 몇 권 내면 나중에 웃는 동안이라는 소설집도 내야지 제목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유머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지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농담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좀 그게 더 나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등장인물이 한 번은 어떤 웃게 해주고 싶다. 그 진짜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등장인물에 대한.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좀 유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선생님 작품에서 이 유머를 언급할 때 선생님 윤성희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유머들이 어떤 폭소가 터지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웃음 혹은 좀 썰렁하다 싶은 그런 농담들이라서 저는 사실은 방송 전에 이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그런 썰렁한 농담을 많이 투척하시는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보이셨어. 썰렁한 농담 많이 했어요. 물 담은 주전자를 보면서 무슨 가습기가 이렇게 정확하냐는 그런, 그런 썰렁한 농담을 윤성희 작가님 단편에서요. 어떤 짧은 에피소드 아니면 어떤 인상적인 어떤 장면을 통해서 삶의 단면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뚜렷이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구나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딱 치는 어떤 사람을 딱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죄송해요. 말을 잘 그런데 이게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해요. 짧은 단편 안에서도 우리가 저희가 오늘 다룰 이틀이라는 단편 이호석 문학상을 받은 이틀이라는 단편 안에도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신문 사회면 이런 거 잘 보고 그러시는지. 사회면은 잘 보진 않고요. 뭐
황당 뉴스 이런 건 좋아하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 다루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에피소드를 따로 모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인상적인 이야기들은 저한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어디 주서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남아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따로 모아놓고 소설을 쓰는다기보다는 소설 인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그냥 인물을 상상하면서 몇 날 며칠 막 술 마실 때도 그 인물처럼 막 마시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어서 들었던 것도 떠오르고 뭐 내가 한번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도 있고 그 어떤 한 사람한테 모여지는군요. 이게. 예, 예. 이야기가. 그런 쓰기 전에 그런 과정이 저한테 다가오는 순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단편 쓰는 거를 단편 쓰는 거를 한 단편 한 20편 정도 발표한 후에부터는 너무너무 단편 쓰는 게 행복해졌거든요. 그런 순간이 좀 인물에게 그전에는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 몇몇에 뭘 써야지 어떤 장면 이런 식으로 소설을 좀 썼었는데 그 소설 창작 방법이 바뀌면서 단편 쓰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고 쓰기 전의 과정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소설 쓰기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아까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소설 속에서 그라면 혹은 그녀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상상하는 재미가 있고 그걸 상상하고 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좀 약간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항상 소설은 타인에 관해서 생각하고 쓰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작업으로 좀 타인에 관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 저는 그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쌓이지는 않는데 그냥 오히려 그 이제 저도 소설이라는 장르가 왜 좋냐면은 소설은 어쨌든 무조건 3인칭의 세계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나라도. 저는 이 3인칭의 세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작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이 3인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간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인식이 한참 주인공보다 못하구나 이럴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장애감이 들고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인물을 소설에서 배워서 나라는 작가가 좀 확장돼야지 다음 소설도 더 또 인물이 거꾸로 확장되는 이런 어떤 상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어떤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 같고 더 이상 안 커지는 것 같아서 내 소설도 고만고만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거기서 오는 좀 괴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외계 언어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막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하고 존재하지 그래서, 않겠어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그 존재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존재를 뭐 유머를 그 존재가 웃게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네, 뭐 정상은 아닌 것처럼 어쨌든 재밌네요 진짜. 뭔가 변태로 몰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소설 특히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픽션을 다루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늘 누군가 동행하고 있군요. 그렇게 치면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습작하는 분들도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균형이 깨져서 소설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건강하면서도 아까 80% 20% 말씀하셨잖아요. 80%의 건강을 유지하되 20%의 비틀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 그 20%의 비틀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20%의 비틀림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80이 있는 후에 이제 자기 거라 정말 자기 거.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80%의 비트리 어떤 이런 걸로 뭔지 알 것 같아.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술자리에서 많이 봐요, 그런 분들. 계속해서 난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훌륭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어떤 습작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 뭐 예를 들어 아주 그 포르노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문학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D급도 아닌 완전 그냥 개인적 성적 망상의 세계. 근데 그분은 그 비틀림의 세계가 너무나 문학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이 어느 시점에 큰 작품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편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끊임없이 척추 기립근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예. 것도 사실은 아, 맞아요. 예. 몸이 건강해요. 예. 몸이 건강해요. 아,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의 얘기를 예. 들었고요. 예. 이 첫 소설집 레고로 만든 예. 집에 붙은 박민호 선생 해설을 보면요. 예. 윤성희 작가의 단편 기법을 계속 이렇게 칭찬하지만 자제한다면서 단편 창작집으로 끝나는 완미한 세계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값진 결실은 장편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예. 아, 외로운 사람들의 세계를 긴 소설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구경꾼이 완성이 예. 됐죠. 2010년에 출간된. 예,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으니까 오래 걸렸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장편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장편하고 단편이? 예, 호흡도 좀 다르고 장편이라는 건 주인공이 그러니까 작가가 만약에 장편을 이끄는 그러니까 내 소설 속 서사를 통과하는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인물을 호명해주고 되면 김철수면 김철수 호명해주고 네. 내가 계속 그 김철수라는 인물과 예, 굉장히 호흡하면서 또 줄다리기처럼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좀 제 표현으로 보면 좀 기가 그렇게 센 인간이 아닌지 단편에서도 그렇게 누구에게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는 행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시작 태도 때문에 장편으로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거짓말도 했어요. 막 어제 백매 지웠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예, 예. 예. 너무 공감이 돼요. 예. 장편 언제 나오냐 자꾸 물어보는 예, 거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못 말 이런 고민이 찾아오기 전에 썼으면 망하기 전이라도 썼을 텐데 이제 고민이 찾아오고 나니까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고 또 단편으로 이런 저런 상을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특히 친구들 동료 소설가들이라든지 출판하는 분들도 자, 내 첫 소설 첫 장편 어떠나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이 없을 때 내가 쓰는 게 낫겠다 그러면 남들이 빨리 쓰라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장편 부활론이 이제 딱 등장하면서 근데 젊은 작가들 뭐 장편을 써야 된다 우리나라 문학 너무 장편이 저기다 막 이제 왜 모든 상을 단편에게 주고 막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편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내가 여기에 편승하기가 싫은 그런 느낌이 또 들었어요 아니 나 여기 그럼 또 끼어들어서 쓰는 것 같아 막 이래갖고 또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고 뭐 이러다가 좀 늦어졌어요 네 오늘은 주로 뭐 단편 얘기 우리가 하기로 한 거니까. 네, 그러면 네. 이효성 문학상 수상작인 이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설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레고로 만든 집 얘기를 했고 이제 이틀을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틀은요, 말 그대로 딱 이틀 동안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아마도 50대 후반쯤으로 짐작되는 회사에 다니는 중소기업 상무, 양말 공장 상무인 거죠. 저는 하필이면 양말 공장이었다는 것도 좀 이야기도 재미있었는데 이 상무가 이틀 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엮은 작품이고요.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이 남자가 별다르게 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낮잠 자고 뭐 먹을까 걱정하고 냉장고 열어보면서 산책 나갔다가 그동안에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던 목련나무 이런 거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근처에 사는 사람 마주치고 그게 다인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미시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별것 아니고 작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들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경들을 서술할 뿐인데 다 읽고 나니까 희망이나 행복 이런 게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데 이미 다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전 너무나 놀라웠고요. 소설가에게 완전 설득당했다는 느낌 끝에 가서 사실 이 사람의 그 초반에는 몸의 쇠락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또 그렇게 반전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신묘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른바 꾀병으로 회사를 쉬겠다고 말하면서 봄 탓을 하더라고요. 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상을 확인하는 게
다른 계절도 아니고 봄이었다는 거 저는 네.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 작품 속에서 이 계절이 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두 가지 버전 답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들려주시죠. 첫 번째 버전은 꽃이 피고 제가 봄을 좋아하는데 그 이제 어릴 때부터 봄을 좋아한 건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봄이 좋더라고요. 봄에 그 꽃잎들 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두빛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나무 가지를 보면은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 안에서 맞아. 얼마나 삐져나오려고 노력을 할까. 맞아. 뭐 근데 그런 간질간질한 기분이 어떤 감기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이제 회사를 가지 않는 이거랑 좀 잘 맞지 않을까. 뭐 그래서 봄인 거고요. 그런 게 때문에 봄이기도 한데 보모에 발표하여 또 뭐 아, 이게 두 가지군요. 예. 두 번째 답은 보모에 발표하여. 예. 간질간질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외계어를 듣는 예. 것 같아요. 아, 무슨 외계어야 하세니 그 은행나무 네. 가로수 보면 맞아요. 예. 가로수 보면 봄에 은행나무 잎 조그만 거 도단하게 전해 보면 연두색이요 나뭇가지가. 맞아요. 전 길 가면서 나뭇가지 안이 연두색으로 맞아. 들어있어요. 저는 평생 길 가면서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네. 듣는 제 친구 하나가 네. 아 들으면 들을수록 너는 문학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 방송 계속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고요. 이 느린 공, 더 느린 공, 아주 느린 공 예. 주인공하고 예. 이번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여송 문학상 수상작인 이틀하고 예.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내는 병으로 죽고 예. 딸이 맞습니다. 있고 물론 예. 뭐 사위 얘기가 나온다든지 예. 형 얘기가 나온다든지 예.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모델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지 전 그런 생각 예. 좀 들더라고요. 아. 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예. 거기에 좀 살을 붙이고 에피소드가 예. 들어가고 나오고 하더라도 예. 모델은 없고요. 저는 레고로 만든 집처럼 그렇게 뭔가 고양이 사건이 들어와서 쓴 소설은 등단 초기엔 좀 있었는데 제 소설에 특히 인물 같은 경우는 모델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델이 있는 경우는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방해되는 것 같아요. 인상을. 이렇게 제 예, 상상을 저는 취재도 전혀 하지 않는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그 제 식으로 표현하면 소파에 누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굉장히 게으른 작가예요. 네. 예, 근데 모델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느린 공, 더 느린 공, 아주 느린 공이라는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 소설을 쓸 때. 그 느낌도 되게 좋았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꼭 그런 그 제목의 소설을 쓰려고 했었어요. 느린 거, 더 느린 거.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좀 쓰고 마음에 드는 소설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쌍둥이 같은 인물들을 좀 다른 소설에 또 쓰는 편이긴 해요. 제 소설집을 읽으면 좀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도 좀 그런 이유가 겹치는 이미지들이 예.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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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예, 있는데 그냥 뭐 인정하고 예, 써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틀을 쓰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느린공 소설이 그 이제 먼저 소설 웃는 동안에 있는데 네. 그 소설집 맨 가장 마지막에 쓴 맞아요. 소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걸 묶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예, 묶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아, 예. 그 사람이 겹친다는 느낌 뭐 예. 그런 느낌 좀 예. 있었고요. 아 근데 소파에서만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이틀 같은 작품 안에서 이 상무가 김비서랑 주고받는 그런 주인공이 예. 평생 거의 한 30년을 같이 비서로 예. 일한 사람하고 주고받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옛날에 자기가 이 신참 직원이었을 때 예. 뭐 사장이던 선배가 뭐 뭐라 그랬지? 이렇게 예쁘고 예. 더 어리고 더 예쁜 애랑 예. 있다면 네가 예. 더 힘들 거야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들. 예. 어떻게 그게 상상이 되죠? 그런 그림이? 다른 작가님도 다 하잖아요. 아, 나 그랬나? 예. 아, 그거 사실은 되게 곤란한 질문인 예. 거죠. 아, 어떻게 아, 상상하세요? 하면 예. 아니 그냥 홍심하시나서 홍심하시나서 예, 그 맞습니다. 아, 나올 수 예. 어떻게 상상하냐? 아, 예. 이거 그런 거구나. 예. 그런 거구나. 예. 예. 심사평에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번 이틀에 대해서 실제로 소설이 되게 재밌는 작가 예. 윤성희한테 정말 이렇게 삶은 웃음이고 늘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작동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단편을 만약에 저는 단편 쓰기 전에 항상 내 단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진 않죠. 인간이 어쩌다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내가 회사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매번 120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느 날 21번 버스를 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 탄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탄 건지 모르지만 그래놓고 한참 달리다가 내가 모르는 길을 이 버스가 달리는 걸 알고 한참 달리다가 문득 이게 뭐지? 잘못 탔네라고 해도 내리지 않으면서 이 버스 종점이 어딘지 가볼까? 뭐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문득 이게 뭘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체는 잘 모르잖아. 나는 왜 이 버스를 잘못 탔지? 잘못 탔는데도 왜 불안하지 않지? 까짓 거 하루 해서 안 가면 이런 문득 뭐 이런 느낌? 이 타이밍 요 사이에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단편은 그런 거를 좀 그런 사이에 있는 무슨 느낌을 좀 살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는 주인공이지만 쓰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학교 안 가고 싶잖아요. 꾀병 그런데 그 되게 약간 꾀병 부르면서 겁도 나는데 막 여기 아파 말고 한 다음에 만약에 엄마 아빠 다 일 나가고 자기 혼자 집에 멍하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리고 하루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50대 남자에게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그 버스 잘못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 다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버스 이런 잘못 탔을 때 저는 잘못한 거는 아니고 버스 운전 기사가 길을 잘못 든 적은 있어서 그런 상황은 겪어봤지만 아니 잘못한 적은 아니 제가 버스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그러니까 학교 하루 안 가는 것처럼 어느 날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잘못된 버스를 타고 다른 길을 한 번쯤은 달릴 누구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뭐 방금 하신 말씀들은 좀 전에 두식 선생님이 하신 질문 어떻게 상상하시나요에도 대답이 되는 네. 대답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제가 사실 어저께 되게 오랜만에 이 쇼걸이라는 야한 옛날 영화 야하다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실패한 영화인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스트립 걸 하다가 봤어요. 그런 쇼 공연하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하여튼 무슨 대화하다가 I don't know, I just do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잘 모른다. 나 그냥 하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소설가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I don't know, I just do. 난 그냥 하는 거다. 아, 답을 잘 갑자기 쇼걸 얘기를 했지. 아, 이거 망한 것 같아요. 이거 망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넘어갑시다.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는. 수습이 안 되는. 이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친절합니다. 이게 낯선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광경들이 현실에서 특히 도시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금 사는 도시에서는 이런 광경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작품 속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그리고 밥 나눠 먹는 광경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미처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던 광경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광경은 사실 일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상향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광경을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소설은 현실보다는 약간 더 판타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저는 제가 그 지금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소설 습작 막 처음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 이제 환상 세계를 다루는 소설을 많이 써와요. 그냥 갑자기 뭐 밥 먹다가 뭐 엄마가 뭐가 되고 막 이런 그런 소설을 되게 많이 써와요. 찔려.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황정은 작가님의 어떤 소설 이거 이런 차원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찔려하지 마세요. 예. 저도 초반에 나 아버지 모자로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환타지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제가 다루는 어떤 저는 제가 다루는 세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루는 세계에 어떤 약간 좀 양탄자 타고 나른 것처럼 어떤 동화풍의 어떤 판타지를 조금 그러니까 유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웃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이것 때문에 뭐 현실을 지나치게 외면한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해요. 근데 뭐
문학이 주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엔 읽는 독자에게 어떤 친구가 되거나 위로가 돼주는 기능도 있는 것이고 저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그런 문학에게 예, 따뜻함을 받고 상처를 치유하는 느낌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세계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세계를 많이 다루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틀이란 소설과 아까 말한 느린공의 소설이 되게 흡사한 게 인물이 흡사한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겪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현실보다 더 따뜻하고 동화적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꼭 현실로 돌려놓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거나 보리야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끝으로는 예, 이제 꿈을 깬 것처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래요. 예. 판타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소설로 뭔가 지금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 예. 그리고 다른 세계의 가능성 아 이런 따뜻한 예. 관계도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예. 이걸 상상하게 하는 거 예.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작품 속에서요 주인공이 목련꽃이나 노을을 예. 보면서 예. 뭔가 근사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런 말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예. 목련꽃이 참 크구나 예. 그 노을을 보면서 해가 지는구나 예. 아, 저 그 부분 아주 좋았어요. 맞아. 정말. 예. 이런 평범한 예. 말을 떠올리는 대목이 예. 인상 깊었고 저는 예. 참 좋았거든요. 예. 근데 작가의 시선이 어떤 경지에 다다랐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 이제 이 작가는 뭘 써도 정말 근사한 소설이 되겠어 막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이효석 문학상 심사평에도 성숙한 예. 깊이가 느껴진다면서 예. 윤성희 소설의 새로운 국면을 예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예. 언급하셨더라고요. 혹시 스스로도 그런 국면이 짐작이 되시는지 아니 그렇지 않네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뭐 그냥 쓰는 아이 저스트 두. 예. 아니 그래도 뭔가 아 내가 예전하고는 뭔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네 예. 이런 거 없으셨는지. 그렇다면은 이틀 후에 발표한 것도 굉장히 잘 썼어야 되는데 굉장히 못 써서 그거 소설 중에 넣지 못할 정도의 예. 소설을 아, 최근작이 예. 하나 더 쓰시면 예. 그건 또 좋은. 예. 글쎄 저는 그. 레고로 만든 집을 쓰고 두 번째 소설집 거기 당신을 냈을 때 소설이 달라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제가 교정을 보면서도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쓰는 거는 세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때는 잘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그걸 좀 떨어져서나 묶어서 봤을 때는 아, 네, 좀 어디가 달라진 것 같다고 같이 하는데. 사는 사람은 남편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 비슷한 예,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거 괜찮지 않았어요? 좀 소설과 써요. 나 녹음했냐? 네. 죄송해요. 근데 그냥 제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성숙됐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단편뿐만 아니라 뭐 소설을 쓴다면 좀 새로워져야 됐다는 어떤 다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 좀 뭐 작가들이 다 가진 예 그렇죠. 뭐 그리고 네. 뭐 내가 언제까지나 특히 이 동어 방법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내 형식에 대해서 더 발전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잘 쌓아간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틀이라 소설을 썼으면 내가 여지까지 50편을 쓴 거 위에 이걸 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와 뭐가 결합돼서 쌓였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지난달 발표한 거보다는 좀 더 나은 걸 써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지난달에 발표한 거보다 난 걸 쓰려다가 망하면 또 다음 달에 뭐 또 더 난 뭐 좀 뭐 더 괜찮은 걸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혹은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쓴 어떤 단편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설에서 대한 답답함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그 시선보다는 사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든지 혹은 그때 그 생각이 좀 어설픈 것 같아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그게 그 해에 발표되는 소설에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 나아지고 어떤 건 더 망치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단편을 1년에 막 4개, 5개씩 쓰게 돼요. 그럼 물어봐요. 네. 어떤 이제 동료분들 그렇고 선배들 그렇고 그러면은 막 그 이제 매번 어떻게 뭐 부담감 없냐 이러기도 하고 1년에 단편 한 번 발표하는 어떤 분들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약간 양궁하고 비슷해서 화살을 여러 개 쏘아보면은 10점은 언젠가 뭐 한 개 맞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정말 좋은 태도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편을 4개 쓰니까 제 쓴 거는 이렇게 생각해. 뭐 강양양약이라든지 죽양양약 이렇게 1년에 이런 네.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강양약 중강양약 뭐 이런 식의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약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중짜리 다음 후에 어떻게 저런 잘해보자 뭐 이런 예 그냥 그런 이렇게 좀 그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이제 아까 그 되게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은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에요. 제 문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늘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아 파랗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아 하늘 좋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진짜 난 작가인데 더 이상 저 풍경에 어울리는 더 아름다운 말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다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소설을 쓰는 게 뭐,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뭐지?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좀 막막한 생각 약간 올 봄에 좀 있었어요. 소설 제 문장에 대해서 그만 좀 그런 게 좀 심해지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된 소설을 써보자.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예, 들었고 그게 이틀인가요? 예예. 예. 그리고 진짜 제가 그거는 제가 목련을 보고 든 생각이에요. 저희 아파트 앞에 목련이 있는데 해마다 거길 가서 목련꽃이 피면 이제 수고했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너무너무 그 목련이 커요. 이게 진짜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봐야 될 정도로 커요. 그리고 밤에 보면은 막 주변이 다 환해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벅차고 뭐가 내 안에 가득 찬 것 같은데 막상 딱 그 나무 밑에 가서 보면은 넌 참 크구나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단편을 쓰는 동안 매일매일 그 나무에 가봤어요. 근데 그 말 말고 나무 아무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넌 참 크구나. 이런 것들 그걸로 좀 충분하되는 거죠. 어쩌면. 예, 예. 사실은 그 단순한 말에 가닿기까지가 예. 너무나 힘들고 예. 길 멀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 윤성희 작가님이 드디어 예. 경지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유사한 이야기가 후지와라 신야라는 일본의 여인 예. 작가가 있어요. 예. 그분이 동양기행이라는 책에서 터키의 보스포러스, 터키를 여행하면서 흑해에 관한 묘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흑해가 정말 검은 바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바다가 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엽서를 띄워 보내고 싶어하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해는 검다라고 써서 보내고 싶은데 그걸 받아본 사람들은 거기서 다양한 어떤 해석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냥 검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닿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네. 근데 제가 흑해는 검다 뭐 이렇게 쓰면은 다들 얘 왜 이래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결과물인 거지 아무나 해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 지금 이제 내년에 책도 나올 계획이고 예. 네. 예. 아니 뭐 또 겨울이니까 또 단편 하나 쓰고요. 예. 성실하긴 정말 살벌하게 성실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았겠네요 마감이 지금. 예. 마감에 쫓기는 황정을 또 예. 예. 근데 그 단편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들이 저랑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저만 뭐 성실한 게 아니고요. 다 예. 그리고 저는 저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예 뭐. 성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도 안 다니잖아요. 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양반들도 예, 있죠. 뭐 아이 있는데도 그렇게 쓰고 뭐 맞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강영수 선생 이런 양반 예, 낮에는 예, 일하고 밤에 쓰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여기가 창비니까요. 창비의 장편을 내기로 한 걸 꼭 약속을 어떻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왜 눈치를 계속 보세요, 밖에. 아, 편집자가 우리 황희수 PD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저기 예, 창비에서 오래 기다려서 예, 12여 년을 기다려서 장편 예. 10여 년을 기다린 장편. 예. 그러기도 하고요. 뭐 그냥 뭐 그 새로운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똑같이 그냥. 예. 계속 쓰는 거? 예, 쓰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황정원 작가 어떠셨어요? 이 소설가 젊은, 아니 젊은이라고 말이 뭐 우리 그냥 비슷한 소설가들끼리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는 걸 봐서 예. 제가 좀 감동적이었고요. 옆에. 아,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예. 젊은이 아니면 그럼 늙은? 예, 아, 저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젊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습이 안 되는. 하여튼 이 예, 동년배 작가. 아, 그럼 어때요? 네. 예. 동년배라고. 아, 동년배예요. 나 이거 묻어가려고요. 동년배죠. 아, 묻어가야죠. 예. 아, 전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예. 평소에 윤성희 작가님 단편도 아주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윤성희 작가님을 뵌 게 한 2년 전에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악수 한번 해보자고. 예. 왜냐하면 저한테는 연예인 같은 분이셨거든요. 예. 소설로 먼저 알게 돼서 너무나 그 소설에 인상을 깊이 받았던 예. 터라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막상 그동안 몇 차례 만나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소설에 관한 이야기 들으니까 예. 윤성희 작가님에 대한 매력 아주 아주 그냥 배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진짜 같은 세계에 사는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약간 예. 이 소외된 느낌이긴 했는데요. 저는 예. 사실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이틀을 좀 이렇게 예. 자세히 읽으면서요. 단편을 읽는 기쁨이 있구나 하는 예. 거 정말 좀 느꼈고요. 단편 예. 읽는 기쁨. 그다음에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일기를 쓰는데 예. 아 내가 일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왜 들었냐 하면요. 일기 쓸 때 자꾸 제 감상을 많이 적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데 예. 윤성희의 작품을 읽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할까 단수가 낮은 글쓰기구나 이게. 그냥 어떤 짧은 묘사, 예를 들면 뭐 탁자 위에 종업원이 컵을 쾅 하고 내려쳤다 예. 같은 어떤 묘사를 예. 통해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짧고 간결하고 이게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일기 쓰는 습관 이게 아,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거 아니구나. 뭐 이런 약간 일기에 대한 반성. 일기인데 뭐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네. 되죠. 이틀 뭐. 자체가 좀 일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일상성 예. 어떤 한 사람의 이틀을 적은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아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일기를 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의 일기는 사흘이나 나흘이란 제목으로 아 네. 출간이 죄송해요. 되나. 아, 안 돼. 안 되는 죄송해요. 네. 얘기 뭐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예. 오늘 뭐 재밌으셨죠? 예,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나올지 알고 네. 또 미천이 별로 없는 게 들킬까봐 굉장히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예. 그게 네. 어쩌면 제가 아까부터 자꾸 고시랑 등단이랑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저도 되게 운 좋게 고시에 붙은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꿈을 꾸다가 그런 꿈 꿔요. 예. 그 잘못 합격자 발표는 20년 전에 예. 약간 비슷한 정서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좀 그거 이후로도 좀 계속 소설가가 된다부터도 괜찮게 그러니까 저에게는 운 좋은 기회가 많았으니까 계속 운이 좋았다는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그 운이 좋은 건 내가 나중에 나 이제 운 좋다고 제 운 좋은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뭔가 내가 나중에 메워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있고 뭐 알고 또 게다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매일매일 글을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양궁 선수처럼 그냥 매일매일 활을 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에 소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은 좀 약간 무서워요. 저도 늘 탄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아는 게 없는데 오직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라고는 첫 줄 쓰고 두 번째 줄 쓰고 세 번째 줄 쓰는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약간 그랬어요. 저는 전문가가 사실 별로 아닌데
겉으로만의 경력이 이렇게 그럴듯한 게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를 보는 데 대한 부담감 같은 거 있잖아요. 늘 그런 걸 좀 안고 사는데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되게 오늘 유쾌했었고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피와 살이 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듣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근데 정말 답을 미리 생각해 오신 것처럼 웃으면서도 맞아 통찰력 있게 바로바로 답하시는 거 있네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아.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게 아유, 말씀하시면 아유, 저는 아유, 아유 왜요? 곧 책 나오잖아요. 네. 네. 서로 알고 있군요, 다들. 아, 그 책이 나오는 걸 하는 거를. 어, 어떻게 하셨지? 네. 나, 아니, 그거지, 다들. 왜? 3개월 단위로. 아니, 연재했으니까, 이제. 네, 뭐, 나오겠죠. 3개월 단위로 썼으면 이제 이쯤이 나올 때도 하고 이렇게 네. 대충 가늠을 다 하시나 봐요, 서로. 네. 누구께 더 잘 팔릴 건가, 뭐 이런 거. 뭐임? 다 안 팔리는데, 뭐 그거 맞아. 그거 좀 포기한 지 좀 됐죠, 다들 작가들. 예. 포기하기보다 그냥. 아니, 저는 뭐가. 좀 팔리다가 안 팔린 작고 이제 포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아유. 지금부터 끝까지 근데 저는 지금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어떤 모든 책이 한결같은 남매 모습을 거의 그래서 예 늘 그런 생각을 늘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예 비슷해요. 아유. 모든 책이 판매 양이 작품의 어떤 수준이 고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 참 고정 독자층도 있는 네,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고정 팬이 있다.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예, 고생했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캐나다의 앨리스 멀로라는 작가에게 돌아갔죠. 문학상 발표하던 날 저녁에 저는 어떤 출판사에 강연을 하러 가 있었는데 출판사 관계자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보도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은 자기 출판사 책이 작가가 문학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남아있는 걸 봤는데요. 앨리스 멀로 작품이 거의 단편소설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아직 못 읽어봤고요. 우리가 어떤 인상적인 이야기나 장면을 보고 꼭 한 편의 단편소설 같네 이렇게 말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길이가 짧을 뿐이지 잘 쓰여진 단편이라면 웬만한 장편보다 더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독자된 입장에서 단편의 미덕은 바로 그 짧다는 점이죠. 짧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긴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장편 못지않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장편을 읽을 여유가 없으신 분들 짧은 단편을 또는 단편집이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을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근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